아, 지금 이제 제가 아라비아는 이또 나즈란이란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. 이제 페르시아와 저만 남았습니다. 예, 동쪽 서쪽으로요.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저를 막 이제 공격하고 있어요. 카라코람 주위를.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어를 하려고 지금 방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예, 적 1차 세계대전 탱크 하나를 부셨네요. 저의 과학 승리는 거의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. 위대한 장군은 그냥 두고요. 탱크는 일단 뒤로 빼서 회복을 해두겠습니다. 카라코람이 되게 위험하네요. 피가 엄청 없어요. 아, 피가 다시 회복했네요. 카라코람이 살아야 되면 좋겠는데, 제 생각으로는 카라코람이 이제 지배당할 것 같습니다. 이거 미사일 엄청 많이 쏘네요. 이거는 그 턴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는 겁니다. 이제 아라비아의 턴을 아라비아 턴인데 왜 페르시아가 저를 비행기 갖다 저를 공격하네요. 여기는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. 유닛이 바그다드 근처로 몰려왔네요.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또 어떻게 막아야죠?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. 인터넷 검열 시스템은 다른 국가의 스파이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버프를 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야포 갔다가 해병대를 몇 마리 죽이고요. 카라코람으로는 옆에 해병대를 쓰러뜨리고, 탱크로는, 일단 탱크로는 나중에 공격하고요. 군인들을 공격하겠습니다. 그래서 탱크로 기관총 애들을 죽였고요. 제가 개성이라는 도시를 지었습니다. 여기 북한 도시죠. 그 평양 다음으로 큰 도시일 거예요, 아마. 전 뒤로 한칸 빼고요. 위대한 중군은 주무시고요. 제가, 로켓 부품 하나가 나왔네요. 그럼 서울로 빨리 옮겨야겠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주선 그 조종실이 보이시죠? 여기 비행기 머리 부분. 그리고 얘는 이제 또, 일단 가만히 두겠습니다. 그리고 평양에서는 풍차를 만들고요.
부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, 통곡토에서도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습니다. 제가 전기통신 2턴, 5턴, 한 8턴 걸리겠네요. 이기려면은. 제가 기술 발전표가 아니고 어디였죠? 그 이기는 상태를 보여준 게 있는데요. 승리 진척도 여기 있네요. 아, 로켓 이 추진기 부품이 3개 필요했네요. 5개 필요한 줄 알았는데.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, 빨리. 부산에서 추진기를 하나 더 만들죠. 도시의 현재 작업을 또 바르게 진행합니다. 저 위인을 써서 저 로켓 추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카라코람이 전멸됐네요. 카라코람을 이제 적에게 뺏겼습니다. 방어를 엄청 했는데. 또 비행기가 저를 공격하네요. 그럼 남은 도시로 제가 좀 방어를 해야겠네요. 그러면 왜 못 찔까요? 아, 그럼 얘는 집에 재워두고요. 메카로 얘네들 공격한 후 개성을 사용해서 위에 엔드워프의 적을 유닛을 공격한 다음에 야포는 일단 뒤로 빼야겠네요. 자꾸 비행기들이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비행기 폭격기로 도시로 상대로 지상 유닛을 죽여야 되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안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그 옆에 있는 유닛을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. 그리고 메디나에서는 이제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법원을 만들어야겠네요. 이게 체인을 고리를 없애야 되니까. 엄청난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. 적 유닛이. 사람 한 명이랑 탱크 한 명이랑 싸우면 당연히 탱크가 이기죠.